여기는 충북 청주의 주택가. 오영 씨는 식구들이 모두 잠든 이 시간이 가장 바쁘다. 서재도 책상도 없는 좁은 집에서 욕실 앞 작은 공간은 그녀의 작업실이다. 그녀는 지금 대본을 쓰고 있다. 그녀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지 3개월이 채 안 된 초보 유튜버다. 컴맹이나 다름없는 그녀는 유튜브가 어렵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열심히 공부를 한다. 아이고, 18개월 막내가 깨고 말았다. 그녀의 작업도 여기서 끝인 것 같다. 아들만 셋 키우는 오영 씨는 그렇게 막내를 재우다가 쪽잠을 청한다. 이런, 그녀가 늦잠을 자고 말았다. 고등학교 1학년인 큰아들은 혼자서 아침을 챙겨 먹고 학교에 갔고 어린이집 버스는 이미 떠나버렸다. 아우 좀 왜 그래? 늦었다니까 버스도 가버렸다고. 엄마가 데려다줘야 돼, 늦어서. 근데 엄마는 너만 데려다주는 게 아니라 은찬이도 데려다줘야 돼. 엄마. 은찬이 이리 와. 잠깐만. 은찬이 입자. 48개월 둘째와 18개월 막내. 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아침은 언제나 전쟁이다. 정신없이 씻기고 먹이고 어린이집 준비를 시키는 그녀. 그녀는 이제 42살. 늦은 나이에 낳은 이 녀석들 덕분에 늘 체력이 딸린다. 늦잠을 자버려서 어린이집 버스를 놓친 그녀. 오늘은 모두 데려다 줘야 된다. 서두르세요. 평화 내려주고 왔어. 이제 은찬이 차례. 은찬이는 바다반으로 출발. 아이들이 없는 텅 빈 집엔 해야 할 일이 산더미다. 육아 전쟁에서 벗어난 것도 잠시. 살림 전쟁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 해도 해도 끝도 없고 아무리 해도 표시도 안 나는 살림살이. 유튜브를 시작하고 그녀의 살림 솜씨가 빨라졌다. 아니, 급해졌다. 편집하고 촬영할 시간을 벌기 위해 그녀는 오늘도 후다다닥 살림을 한다. 오영 씨가 꽃단장을 시작했다. 화장이라고는 전혀 모르던 그녀가 열심히 찍어 바르고 있다. 오영 씨, 어디 가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촬영을 해야 돼서요. 네, 스킨, 로션, 선크림, 그리고 파우더. 화장할 줄 잘 몰라요. 그래도 아무것도 안 바르고 하는 것보다 이 정도만 이래도 바르면 그냥 좀 뽀사시하게 나오길래 촬영 있는 날은 요 정도는 합니다. 오영 씨가 촬영을 준비하네요. 장비라곤 20년 넘은 삼각대랑 3만원대 마이크, 휴대폰이 전부입니다. 촬영 준비를 하고 있는 그녀. 우스꽝스러운 가발에 동물 잠옷을 입었네요. 그녀는 에미아 TV와 청주택 TV 채널 두 개를 운영한답니다. 입도 풀고 자, 액자도 뗍니다. 그녀의 무대는 거실 소파입니다. 촬영하는 모습 잠시 지켜볼까요? 어서 오세요. 청주택입니다. 촬영을 마치자마자 또 오영 씨가 서두릅니다. 어디 가세요? 아, 네, 지금 장 보러 가야 돼요. 애 아빠가 며칠 전부터 삼계탕이 먹고 싶다고 했는데 닭 사다가 삼계탕 끓이려고요.
유튜브 한다고 살림에 조금이라도 소홀하거나 아이들한테 소홀하면 당장 때려치라고 뭐 이럴걸요? 그래서 얼른 삼계탕 재료 사고 애들 간식 사고 우선 장 보고 은행 볼일 보고 오겠습니다. 얼른 갔다 와서 닭 앉혀놓고 편집해야 돼서 빨리 가야 돼요. 빨리. 유튜브를 시작하고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기 위해 그녀는 오늘도 열심히 달립니다. 오늘도 그녀의 카트 안엔 남편이 좋아하는 과일, 남편이 먹고 싶어하는 음식, 그리고 아이들 간식만 있습니다. 우영 씨, 이제 좀 쉬시는 거예요? 아, 지금 차 안에서 찍어뒀던 게 있는데 편집을 해놓으려고요. 이것도 밀리면 일이라서 조금씩 해두려는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틈날 때마다 조금씩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으로밖에 편집을 못해요. 컴퓨터로 편집을 하려면 밤에 아이를 재워놓고 해야 되는데 그땐 저도 졸려서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편집을 합니다. 그녀가 늦은 점심을 먹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찬밥 한 덩이랑 식구들이 먹고 남긴 꽁치찌개가 전부네요. 한 남자의 아내, 세 아이의 엄마로 살던 그녀는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를 하는 이 시간만큼은 오로지 신호영, 그녀 자신입니다. 막내의 하원 시간입니다. 정말 귀엽죠? 간식 먹었어? 아, 맛있었어? 형아 데리러 가자, 형아. 웃어봐. 이히히히. 아이, 부끄러워. 고맙습니다. 도재유, 이리 와. 어디 갔지? 재훈이 여기 다 보인다. 재훈이 다 보인다. 아이들은 간식을 주고 그녀는 후다닥 저녁 준비를 합니다. 오늘의 요리는 삼계탕입니다. 큰맘 먹고 전복도 넣었네요. 삼계탕이 있는 동안 이제 그녀는 아이들을 씻깁니다. 남편이 퇴근하기 전 두 녀석을 동시에 씻기고 로션 바르고 옷 입히고 그녀는 벌써 지쳤습니다. 전쟁 같은 저녁 식사 시간.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을 재우기 위해 온몸으로 놀아줍니다. 있는 기운, 없는 기운 다 짜내서 놀아주지만 아이들은 좀처럼 잠들지를 않습니다. 참 길고 긴 밤입니다. 오늘도 겨우겨우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그리고 또 반복되는 하루. 하루하루가 너무 고되고 지치지만 그녀는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구독자가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100,000명이 될 날이 올 거라고 꿈꾸며 그녀는 오늘도 열심히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그리고 엄마 노릇을 합니다. 여러분, 꿈꾸는 주부 유튜버 오영 씨를 응원해 주세요. 알죠? 구독, 좋아요, 꾹꾹. 오영 씨 힘내세요. 화이팅!